원, 투, 그랙! 안녕하세요! 엘레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지? 무슨 드디어! 월말 결산을 한 날이었습니다. 와! 저희가 드디어 세 번째 월말 결산 시간입니다. 와, 벌써. 이제 저희 이제 월말 결산이, 이제 한 달에, 한 달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멤버들은,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약간 이제 벌써 세 번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월말 결산 한번 할 때도 막 그 짧은 길이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아, 오디오 안 들어갔나요? 아, 네. 오디오 체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정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월말 결산을 일기장 보듯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보면 나중에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재밌겠다. 그때 이승이 형이 또 말했었죠. 예.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월말 결산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이키 씨 잘하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봐요.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멘. 아, 좋네. 아, 저번 달 두 명이 그 이금이 있었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사정상 하차를 하는 바람에 잘 부탁드렸습니다. 아, 네. 그 11월 월말 결산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목표도 정하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오피셜 데뷔를 했다. 예! 오피셜 데뷔. 데뷔 전과 진짜 후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음방인이 살짝 시상식 아니면은 뭐 맞아, 라디오 맞아. 막 그런 거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네. 무대 할 때는 되게 약간 막 안 떨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할 때 되게 많이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떠는 것 같았는데 또 저희 곡 속에 AI가 있죠? 네, 띡! 네, 저희 타이틀곡 기분 테크는 파워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팝힙합 장르 노래입니다. 와, 진짜 자다가 갑자기 타이틀곡 이렇게 나와도 바로 저희 타이틀곡 기분 테크는 조만간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음악 방송도 해보고 이제 시상식도 나갔었잖아요. 시상식 다들 어땠나요? 시상식 저는 진짜 뭐 시상식이 이제 나중 가면 저희가 진짜 프로답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 그룹이어서 색깔도 병아리인데 그런가요? 미안. 떨리고 좀 어색한 장소인 그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멋있게 잘했다는 점. 저희가 이제 또 레드카펫이나 이제 포토타임을 이제 요즘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솔직히 시간은 되게 짧은데 그 딱 하는 만큼은 되게 길게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너무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포토타임 때문에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진짜 막 포즈 잡아가지고 이제 공식 대형 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대로 이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가운데 보고 하고 막 V하고 하트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하잖아요. 커넥. 맞아, 커넥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 털복숭이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복슬복슬한 그 엄청 큰 패딩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맞아. 그걸 입고 딱 해보는데 뭘 어떤 포즈를 해도 약간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벗고 다시 연습했던 그것만 입으면 진짜 덩치가 이만해. 어깨가 이만해. 안 그래도 어깨 넓은데 이만큼 덩치가. 한번 사진 띄워주시지 않을까? 오? 사진 띄워주세요. 이거구나. 진짜 이거 이 여기 사진... 보이는 의상 입을 입고 정원이 아니면 진짜 팔이 안 감겨. 어깨가 너무 넓은. 그러면 저희 단체 포즈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뭔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는 거. 아, 새로운 거. 좋은데? 좋은데요? Right now. 지금 만들자 그럼 포즈. 오케이, 지금 만듭시다. 약간 보통은 마이크 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네. 약간 저희 테마스 아트에서 이걸 볼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오, 괜찮다. 오, 이걸 볼에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오,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 그럼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볼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약간 연결돼 있다. 그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오! 저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거를 약간 서로 이렇게 하든지. 오! 오, 이렇게 생각이네. 와! 좋다. 역시. 야, 너 머리 좋다? 이제 대부분 이제 무대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레드카펫 그런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저희 무대 향한 이제 열정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슴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화이팅 같은 걸 이런 저희의 무대에 대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달아오르는 그 의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다음 포즈 갈게요. NF 하나 둘 셋 이어주는 건 어떻게 해요? 형은 이렇게 그렇게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니, 나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화이팅도.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가 이제 레드 카펫도 하고 포토 타임도 많이 했지만 이제 상을 받은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죠. 아 그렇죠. 저희가 넥스트 리더상을 받게 됐는데 다들 소감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땠나요? 그때 네. 심정.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시상식 하면은 막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막 같이 입고 막 이렇게 상 받기 전에 막 두근두근 한 마음 가지면서 막 이름 부르면 막 와다도 와 하고 막 수건 말하고 뭔가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 뭔가 상황 때문에 막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넥스트 리더상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죠. 아, 근데 저희가 딱 옆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같이 오랫동안 연습을 한 그런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상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넥스트 리더상을 받게 돼서 뭔가 그게 약간 드라마 같고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막 그때 전에 약속했었잖아요. 트로피 이제 말하는 사람. 아, 맞아요. 근데 저희 너무 긴장을 떨려가지고 그 전달을 못해가지고 그냥 받은 채로 계속 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티니님께서 빨리 상 티딩 형한테 해라. 그래서 나도 이제 넘겨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하자 하고 있다가 그냥 들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실제로 진짜 무거워요. 아 맞아. 진짜 무거워. 잡았는데 이렇게 약간 넘칠 뻔했어. 시상식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무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NIP 하면 무대죠. 그러면 이제 자리 바꿔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계속. 아 네 안녕하세요. 니키 댄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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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팀장입니다. 아 너무 팬입니다. 와 팀장님. 네 저번에 희승이 형이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저희 NF니 약간 무대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더 신나고 약간 좀 딱 정말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다들 무대 올라가면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미쳤네. 예리한 것 같았어요. 눈빛도 완전 이렇게 싹 맞아요. 근데 그래도 무대를 마치면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거는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 만져 못하죠 니키.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쉽다고 말하는데 진짜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로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무대 하고 나서도 저희 안무 선생님께서도 다른 피드백 주는데 니키도 이렇게 또 따로 피드백을 줘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니키 안무 팀장님이니까. 엑스맨. 그리고 이제 혹시 다들 뭔가 11월 하면은 생각난 무대가 있나요? 아, 12월 하면 12월 근데 저는 12월 디셈버 근데 개인적으로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 무대는 다 맞죠. 아 댄스 브레이크 약간 기븐 테이크만 하는 그런 음방에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댄브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시상식 때 더 팩트 마마 이런 네 마마 둘 다 기억이 나요 진짜.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난 니키가 이거 이 그거잖아 아침에 너무 없죠. 지금 생각이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마마 인트로를 성훈이 형 제가 찢었어. 그 청소년의 개인인 줄 알았어요. 와우 그 알이 터질 때 진짜 제 마음도 퍼지는 줄 알았어요. 땡스 예 아니 좀 제 화도 멋있긴 했는데 멋있어요. 멋있긴 했어. 이제 제가 연습했던 바다가고 이제 엘린 바다가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 때는 원래 훨씬 더 멋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바닥이 아니야? 무대가 또 진짜 근데 무대도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연습 때도 멋있었어요. 이게 좀 더 디테일이 있었는데 막 턴도 뭐 한 바퀴 정도 더 돈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바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불편했어요?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진짜. 멋있게 나온 거 같아요.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잘했어요. 뭐 기억에 남는 무대 있나요 다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데뷔 쇼케이스 했던 그 무대가 기억에 남는데 데뷔 쇼케이스 이제 그때가 저희 공식적인 그런 첫 무대이기도 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그때 무대랑 진짜. 뭔가 되게 잘 다들 뭔가 다 잘 붙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뭔가 제 직캠도 뭔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에 남고 사실 저는 이제 타이틀곡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랩민이랑 텐먼스처럼 되게 밝고 좀 긍정적인 곡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진짜
뭔가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멤버들이 진짜 표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연말에 이제 New Year's Eve 라이브 무대에서 이제 엔진분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아, 맞아, 맞아. 많이 아쉬운데 저희가 또 그 무대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자, 스포일러 시작! 정말 조금 스포일러 했는데요. 아, 네. 기대해주세요, 진짜. 많이 기대해주겠습니다. 네, 스포일러는 근데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가자! 아, 네, 안녕하세요, 선우 씨. 아, 네, 김선우입니다. 네. 네, 2020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네, 네. 아니, 2020년. 어떤 해요? 아, 일단 저에게 2020년 해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NF분을 데뷔하고 정말 좀 엄청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 제가 좀 더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조금 더 그래도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작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작년 사진 보면 진짜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재윤입니다. 아,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한국어 잘 못해서 되게 더듬더듬 했고. 진짜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진짜 그때보다 젖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귀여워. 그리고 사실 제가 연습할 때는 정말 다들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방송까지만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연습생. 왜냐면 매달 너무 많이 막 바뀌고 막 나갔다. 그러니까 정말 방송까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여섯 명 멤버들 같이 데뷔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 따로따로 혼자 연습했잖아요. 그쵸. 그만큼 좀 외로운 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상 종종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희승이 형 마주치면 어? 하면서 이제 가끔 말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마주친 게 아니라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같이 나갔지. 갑자기 나오면은 이제 뒤에 희승이 따라와 아는 척 할까 말까 하는데 희승이 형이 야! 하면서 이제 오면 이제 만나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고 아 월평이 그때 춤 있잖아 내가 노래가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꺼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솔직히 그때 제가 재희 형이 많이 마주쳤었는데 솔직히 인사를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몸에 이게 좀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솔직히 조금 마상을 입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오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냥 내가 그냥 회사 오는데 그냥 여기가 회사구나 하면서 그냥 이게 모든 그 그림자 지나가는 정도로 수준밖에 안 보였어가지고 가끔 그랬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약간 선우도 약간 냉선우 할 때 좀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냉선우. 선우가 발달되기 전 시절. 네. 발달되기 전. 기능 같이 말하시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2020년 이제 1월, 2월 그때까지만 해도 피겨 대회를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많이 봤죠. 네. 응원하고 있어요. 저 연습실에서 이게 피겨 보면서 성훈이 응원했어요. 근데 또 2020년 초에 제가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었죠. 이제 이제 피겨 스케이트 선수를 하다가 진짜 정식적으로 이제 아이돌 준비생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때 드림플러스를 돌았죠. 그때도 돌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아이돌이란 꿈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해 보자. 뭔가 그냥 좀 이제 한계로 많이 집중해 보자 해가지고 피겨를 그만뒀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진짜 용기 있는 되게 멋있는 그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쵸 지금의 성훈이 형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10년 하고 그만뒀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10년 그 더 이상 그쵸 더 이상으로 100년 가야죠. 10년? 100년 앞으로 인생을 그냥 인생을 그냥 아티스트로 살아가겠습니다. 90살까지? 네 90살까지 91살에 기분테이크 주고 있으면 돼요. 저도 그럼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1년 사이에 13 진짜 대박. 줄자 하나네. 아 줄자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자. 진짜 레전드. 근데 제 진짜 저 니키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애기였는데 한 달에 1cm씩 크는 거야. 와, 한 달에 1cm 거즈 몸이 안 부럽다 부러. 야 근데 레전드. 나도 성장기 때는 말이야 그 정도 컸어. 나 때는 말이야가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들 좀. 그 방송 아일랜드 때부터 이렇게 NF까지 된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번 2020년
올해 노래. 올해 노래는 또 김은택이죠. 자 이제 타! 데뷔라는 꿈이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쟁취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고 있는 곡이죠. 어우 두 분 아주 그냥 올해 짝꿍상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오늘 올해에 그 셀카 발전도 많이 다들 했잖아요. 그쵸 네. 진짜 많이 했죠. 누가 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셀카 발전 이거를 그러면 아우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혜승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건 네.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안 해요. 별걸 안 한다. 그냥 찍어. 아 그냥 찍어도 자기 잘한다. 와 멋있어. 사실 셀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었는데 진짜 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좋겠다. 그날 얼굴이 딱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 그쵸. 우리 NF는 셀카 다 잘 나오니까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딱 다 잘 나와요. 설마 진짜 올센터급 비주얼입니다. 그치 그쵸. 네. 저는 올해 음식은 호빵. 올해의 음식. 니키의 올해의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 락시크는 제이 형. 포기할 수 없어요. 락시크. 그만 하세요 이제. 이거 맨날 막 사이트 같은데 맨날 이제 뭐 이제 정원이 제이 놀려먹기 영상으로 막 15분짜리 올라간단 말이야. 그만 좀 하세요. 네, 올해 락시크 제이 씨를 모셨습니다. 일단 의상부터 굉장히 멋있네요. 아 근데 저 까먹었는데 락시크가 뭐였죠? 일부러 그러시죠? 락이 시크한 저 기억이 안 나요. 락이 시크한 건가요? 지금 입은 옷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볼이 어떻게 시크하죠? 아 진짜 락을 시크하게 하는 건가요? 볼이 어떻게 감... 그만! 제이씨가 12월에 이제 목표를 너무나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아, 제이씨? 네. 네, 제가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주 3회 이제 엔지니어분들 찾아뵙겠다는 아, 그런 그거죠. 목표를 세웠는데요. 잘했습니다. 사실상 뭔가 아, 주 3회 무조건 지켜지라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셀카가 더 많이 찍고 최대한 많이 올리자라는 아, 마인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아 근데 진짜 제이가 이제 셀카를 이제 주 3회 하면서 실력까지 같이 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원래 제이 형이 제일 못 찍는다고 선영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진짜 꽤 맞추겠습니다. 제이 특유의 그 뚜렷한 이목구비를 잘 담게 여기 한쪽이 올라간 거. 혹시 이번 목표 다들 어떻게 지키셨나요? 아 한번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네. 얘기할게요. 아 네, 12월은 진짜 저랑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 진짜 12월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많은 엔진분들이 저희를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하루였다는 말씀. 네. 너무 이뻤어요. 발이 그이.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네 저도 발성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의 생일 덕분에 저도 케이크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아... 얼마 안 잤어요. 많이 관리 잘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뭔가 딱 12월 31일에 뭔가 딱 그렇게 기념일로 쳐가지고 마지막 날에 또 이제 저희끼리 케이크랑 이제 기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선우 목표가 뭐였죠? 저 이제 12월 그 기념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기? 네 살짝 아~ 그런 비슷한 맞다, 그런 네, 그런 거랑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런 거 확실히 많이 시켜진 거 같네. 선우도 받아도 될 것 같아. 맛있는 거 저희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31일에도 이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네. 제이크도 케이크 많이 먹고 싶어요. 아, 제이크도 네, 케이크 많이 먹고 있고 저도 이제 저 11월의 목표 아, 12월의 목표 이제 건강관리도 너무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월의 목표 제가 또 뭐였습니까? 성공적 데뷔. 아~ 그래서 지난 저번에 이게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저희가 성공적 데뷔 했죠? 했죠. 당연했죠. 엔지니어분 덕분에. 엔지니어분 덕분에. 제이크가 나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건강. 맞아. 저도 저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되게 안전하게 맞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마이크에 이렇게 그 필터 껴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이거 진짜 머리 좋다. 이제 내년도 건강하게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네. 올해도 내일 1등으로 일어나서 그 멤버들 기상 이렇게 깨워주는 거였는데 다들 어땠나요? 만족도
만족도가 정원이 정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둘은 굉장히 잘 깨워. 저는 진짜 아니, 정원이가 그냥 깨우려고 하면 깨. 아 맞아 요즘 뭔가 이상해. 어 그런 말을 하죠 진짜. 어 저는 정원이가 형 일어나요 하면은 어 이렇게 했다가 형 일어나 두 번 하면 깨는 스타일. 맞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멤버들도 다 점점 더 빨리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나도 두 번이니까 두 번 해주면 되지 않아? 왜냐면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또 일어나 두 번 근데 그 텀이 어 2분 이들은 한 2분이라 치면 형 한 20분 아 죄송합니다. 15월에 그 목표가 저희가 커버곡 한 개를 올리게 됐어요. 전에 했던 그 월말교사를 이제 스태킹 해가지고 좀 이제 레이어를 해가지고 연습을 이제 1시간 반에 계속 꾸준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거의 70-80%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곡은 이제 좀 있으면 들려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아 다음 달에는 그럼 커버곡 들으시나요? 아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달까지는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12월 목표는 굉장히 잘 지킨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다음 달 목표를 한번 정해볼까요? 1월 목표? 와 벌써 1월. 자 다음 1월 목표는 다들 어떻게 되시나요? 또 저희 NF 멤버들이 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양이 좀 쭈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밥, 맞아. 밥 먹는 양. 진짜 맞아. 살이 너무 빠지고 있어. 밥 남기지 말고 다 먹기. 아, 이건 진짜 맞는 것 같네. 뭐, 그러니까 정원이 혼자 저,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그냥 다 멤버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배가 안 고픈데, 아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다 먹는다기보다는 아. 다른 거 군것질을 아. 군것질 안 하기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군것질 조금 줄이기.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별로 안 먹고 이제 천연으로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기 채소 이런 거. 이제 20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엔하이픈의 셋째로서 좀 더 의젓하고 형으로 형된 모습. 그래서 이제 동생들 저한테 조금 이제 기댈 수 있는 이미 의지되고 있어요. 어제요? 근데 이거는 목표를 왜? 이뤘을 때 이뤘다고 이제 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이런 목표는? 그러면 그냥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Look at me. Look at me. 솔직히 and then you see. 네? 지금 19살이 아니라 19개월 반. 10번 그러면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SNS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어이구 이거 하울링이 심하네요. 어쨌든 네 리버브 잠깐 빼주시고요. 어 그리고 엔하이픈 멤버들이 더 이제 끈끈하고 이제 친해질 수 있도록 어 좀 이제 어 끈끈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 네. 끈끈이 가져오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풀이 되고 잠깐만 손 떴어 붙었어. 오, 오 잠깐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NF 멤버들을 좀더 끈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끈끈한 역할을 이제 끈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로그 끈이 뭐야 이거? 네 그냥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면 팀 빌딩. 팀 빌딩. 팀 빌딩. 팀 빌딩. 그러면은 생활 리더 해주시는 건가요? 생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맞나요?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오. 아, 저는 형. 네. 마음의 준비하고. 7일 동안 현주 없이 자기 침대에서 자겠습니다. 아 7일 7일.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야 좀 너무 이해가 되는 네, 게. 네 제가 베개를 우와. 샀거든요. 맞아요. 베개 샀어요. 베개요? 이거. 아. 네. 긴 거. 네, 긴 거. 네, 아, 네, 맞아, 맞아.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네, 그거를 안으면서 좀 함께. 진짜 제가 응원할게. 이제 현드 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니키의 독립이에요. 이게 니키한테도 좋아. 오히려 혼자 자면 필요한 것도 더 잘 되고. 저는 1월 목표에 이제 저도 뭔가 건강파에 이제 속하고 건강단에 이제 들어가시나요? 건강단. 건강파에. 뭔가 좀 그걸 느낀 게 확실히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건강을 좀 위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12월과 비슷하게 더 건강을 한 번 더 할까 하는데 이제 체력을 좀 더 단련하고 1월에는 춤 실력을 더 기르는 아 좋습니다. 춤을 또 많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니키에게 도움 많이 받아요. 네 니키한테 많이 도움 받고 선우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체력 관리나 그런 몸 관리에 대한 거를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아주 뿌듯해 뿌듯해. 저도 이제 이번 달부터 건강조에 이제 들어갈 아 건강파? 웰컴 웰컴 건강조 아 이거 건강조는 이거 건강조는 이거 네 이거 저는 건강은 원래부터 잘 생기기 때문에 아네 저도 비타민 아저씨 건강파에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이제 숙소 도착하고 저는 사실 너무 늦게 자는
맞아요. 아, 맞다. 두 시간 안에 잠이 들게. 오. 이게 식. 와, 진짜 큰 목표다. 근데 먹... 그럼 제일 라면 먹을 시간이 있네. 먹는 것까지 하고. 아, 뭐 두 시간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뭐 씻는 거야. 뭐 최대한 빨리 씻고 먹고. 난 한 시간 반 안에도 먹고 자. 두 시간. 1월 목표도 헌정이 됐습니다. 이제 꼭 지켜야 돼요. 아, 꼭 지켜. 파이팅. 고! 파이팅. 고! 그리고 이제 또 1월 되면은 공이즈가 성인이 됩니다. 오! 됩니다. 공이즈. 오늘 월말에서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희승이 형 성인인데 저희한테 해줄 말 없나요? 어? 조언 해주세요, 조언. 아, 내가 이제 1년 일찍 산 형으로서 맞아. 제가 그때는 절대 안 했는데 맞아야 작년 아니에요? 작년? 작년 아니에요? 작년이야. 형 한 성인데 진짜 30년 된 사람 같아. 이제 3명 내년에 선영한테 이렇게 똑같이 한다. 저는 인증 받고 저는 받고 그게 그만이에요. 저는 1월 1일부터 아 선우야 별거 아니야. 선우야 성인 다를 거 없다. 로망이 좀 많거든요. 오케이 형한테 좋은 거 배워가고요. 형한테 좋은 거 배워갑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네, 가이드라인 별거 없다. 와 우리 그 다음 월말 그랬을 때 저희 성인이겠네. 와 이제 그럼 과반수가 이제 성인인 거죠. 한 번에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과반수가 성인해 버리는. 네. 애기 막내주도 빨리 성인. 오케이 상의 후에 만납시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이크 형, 성훈이 형 이렇게 MC 본 이 월말 결산에서 요즘 많이 하는구만. 정한 월말 결산도 저번 월말 결산처럼 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화이팅 합시다 이번. 화이팅! 화이팅! 2020년도 좋게 끝내야죠. 그쵸. 네 그러면 지금까지 LM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홀리데이.